야, 이 문제 어렵다. 중3이다, 중3. ABC의 대소관계, 크기 관계를 나타내라 이랬는데, 저번에 내가 이렇게 뭐, 똑같은 거 동반 자살시키고 풀이하고 이랬는데, 그거 갖고 뭐 욕하는 친구들이 있는데,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명한 선택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. 일단은, 이거는 뭐 동반 자살시켜서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야. 상황이 그때 그 적재적소에 모든 수학 문제라는 게 모든 상황에 딱 들어맞는 상황은 없어. 그때 적절하게. 자, 일단 여기에 하나는 루트가 있고 하나는 루트가 없지. 그러면 얘를 루트 씌워도 되고 아니면 얘를 루트를 벗겨도 돼. 그럼 루트를 벗긴다는 건 제곱을 시키면 되거든. 제곱시키면 이렇게 되지. 얘 B도 제곱시키면 어떻게 되나? 이렇게 되잖아. 그 다음에 대소 비교는 무조건 뭘 해야 되나? 빼기를 해야 되지, 빼기. 앞에 거 빼기, 뒤에 거 해볼게. 1-A, 이거 마치 A 제곱에서 이거 그냥 빼는 게 아니지. 완전 제곱 전개해야 되니까. 전개, 전개요. 전개요, 전개. 그럼 1-A, 마이너스 1, 플러스 2A, 지금 요 마이너스 다 가고 들어가고 있다. 그럼 얘 죽지. 오, 요거 죽으면서 A만 남지. 이렇게 됐잖아. 자, 여기서. 우리가 a-b가 양수라고 한다면 넘겨서 a가 b보다 크다라는 요 사실을 알고 있지.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야.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뭔가 찌끄레기가 남을 거 아니야. 그러면 앞이 크다라는 거지. 찌끄레기가 남는단 말이야. 그러면 얘가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a가 큰지 b가 큰지를 결정할 거야. 맞나? 맞다. 그런데 a에 대한 조건이 여기 딱 나와 있잖아. a는 0과 1 사이에 어떤 분수식이다. 분수식. 뭐, 분자가 무조건 1인 단위 분수라는 거지. 숫자를 한번 해볼게. 여기 A에 2분의 1. 맞지? 만약 A가 2분의 1이라면 B는 얼마냐? 4분의 1. 오, 맞지? 2분의 1 빼기 4분의 1 해봐라. 양수지, 양수. 그래서 이게 양수란 말이야. 이 찌끄레기들이 양수니까 A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야. 찌끄레기가 음수면 B가 더 큰 거야. 뒤쪽이 더 큰 거지. 앞쪽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았거든?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찾은 거는 A가 B보다 크다란 거야, B보다. 왜 저번처럼 뭐 이렇게 뭐 동반 자살시켜 풀지요? 아, 안 되는 건 안 돼. 되는 건 되고,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. 뭐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잖아. 그지? 그때 욕 엄청 들어먹었다, 내가 막. 욕을 이렇게 막 들었다, 이렇게 쫙. 막 들어가지고 막 먹고 이렇게 막 먹방 때렸다는 거야. 욕을 먹방 했다니까, 내가. 그 다음에 B와 C를 또 빼볼게. 1-A + root A지. 그래. 얘 죽잖아. 이건 동반자살함 시키자. 그 다음에 루트 A 빼기 A가 나오지. 자리 바꾼 거야. 이거 왜 바꾸냐? 바꾼 거야. 그럼 자, 이거 생각해보자. 루트 A 빼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. 이 찌끄레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아봐야 되는데, 아까처럼 A는 2분의 1을 넣어볼게. 그럼 루트 2분의 1하고 하는 건데. 이거 비교 잘 안 되는 게 같게. 4분의 1 하자. 왜냐면, 근호를 벗길 수 있어. 계산하기 편하고로. 봐라. 그때 말해. 상황에 따라서 달라. 4분의 1 할게, 4분의 1. 그럼 여기 4분의 1이지. 그럼 얘가 얼마나 되나? 2분의 1 된다, 2분의 1.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면 이게 이 찌끄레기가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지. 그럼 B가 더 크다는 거야. 이 찌끄레기의 정체가 양수라는 걸 알 수 있다고. 아까 2분의 1, 2분의 1, 헷갈려. 그럴 때 4분의 1이요. 왜? 이 4분의 1도 0과 1 사이 있거든. 있는 거 이어보면 4분의 1이 제곱 성질에 의해서 2분의 1이 되지. 그 다음에 2분의 1 빼기 4분의 1 하면 2분의 1이 더 크거든. 그러니까 뭔가 찌끄레기가 양수의 성분을, 이렇게 찌끄레기 맛을 보니까 양수란 거 알았거든. 찌끄레기 성분을 맛보니까. 그래서 B가 크다는 사실이 됐지. 그럼 봐봐. 그 다음에 연결고리. B보다 A가 큰데, B는 C보다 더 크다 이랬어. 여기에 C를 붙여주면 된다 이거지. 그래서 답은 C보다 B가 크고 B보다 A가 크다. 여기까지 하자.